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구입했던 맥스틸 마우스에 더블 클릭 현상이 일어나서 AES를 받았습니다. 왼쪽 클릭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 시에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더블 클릭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더블 클릭이 발생해서 다른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무상 AS 기간이 지나기 전에 AS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품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고, 작년 6월쯤에 더블클릭 현상이 조금 있었지만 쓸만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올해 초에는 더블클릭 현상이 심해져서 몇 달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무상 AS 기간이 지나기 전에 AS를 진행했습니다. 단계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틸 홈페이지에서도 AS 접수를 할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070에 전화를 하면 유선상으로 AS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선상으로 AS 접수했습니다. 유선상으로 AS 접수를 했지만 무상 보증 기간 내에 AS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은 카카오톡의 맥스틸 채널을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AS 접수 및 구매 영수증 제출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맥스틸 고객센터에 접속하겠습니다. 먼저 맥스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SNS 항목에서 카카오톡을 클릭합니다. 맥스틸 카카오 채널이 오픈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상담원 채팅은 오후 1시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채팅 클릭합니다. PC상이라면 로그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채팅 시작됩니다. AS 접수 방법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AS 접수를 위해서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제품명, 구매 일자와 구매 일자가 포함된 영수증 이미지, 고장 증상을 입력해서 접수합니다. 택배 비용은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비용은 무료로 AS 받을 수 있지만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AS 후 물건을 받을 때 착불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유선으로 AS 접수를 했고 안내에 따라서 구매 영수증 캡처한 이미지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 후 정상 접수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AS 접수 다음 날에 제품 횟수를 위해 택배 방문 시간을 알려왔습니다. 택배 방문 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파손이 되지 않게 마우스와 리시버를 뽁뽁이로 잘 싸서 종이 박스에 미리 포장해 두었습니다. 택배 박스를 택배 기사님께 전달한 후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택배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 확인했습니다. 수리가 끝나 다시 택배 박스를 받았습니다. 택배 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작은 박스로 배송되었습니다.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마우스는 뽁뽁이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냈던 마우스와 리시버를 받았습니다. 마우스 바닥에는 수리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 좌우 스위치 교체되었고, 마우스 바닥에 피트가 교체되었습니다. 마우스를 수령한 후에 하루 정도 사용했는데 새 것처럼 클릭 잘 되었습니다.
AS는 총 6일이 소요되었고 수리 후 택배 발송 및 수리 결과에 대한 안내 없이 수리가 끝나면 택배가 발송되어지므로 갑자기 택배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 수령 시 착불이고 2,600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S는 전반적으로 타사 L사에 비해 AS 접수는 편했고 수리 후 빨리 도착했지만 수리 진행 상태나 수리 결과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맥스틸 무선 마우스를 AS 받는 방법과 AS 과정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